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노인들이 실패도 타고 다니고 예. 이렇게 다니다가 그 좀 이상이 있는 거는 아. 예, 고쳐드리고. 아, 무료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고쳐드리는. 눈도 좋으신가 봐. 안경도 끼셨어. 건강하시네요. 예. 근데 어르신 여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어르신들 되게 많으시네요. 예예 예, 말씀. 여기 예.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아 고령자,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예. 여기 사세요? 예. 아 여기 2층에. 2층 사세요? 예, 괜찮으시면 예. 이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예예 예, 예. 같이 아, 가시죠. 고치시다가 괜찮아요? 예예. 예. 이곳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만 입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아, 이런 게 있네요. 예, 일반 아파트는 없는데 예. 전부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아~ 넘어질까 봐 여기 복도에 안전바가 다 돼 예. 있네요. 그렇지. 아, 실례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여기는 뭐예요? 여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화장실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예, 문이 다시로 이렇게 해서 열어봅니다. 아, 예.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면 네. 저쪽에 앉아 있을 때 예, 불편하죠. 아. 이렇게 하면 행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네. 네. 병원에서는 봤는데 집에는 사실 이런 문 흔치 않은데 이것도 맞춤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해놓으신 건가요? 내부에는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바와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긴급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노인들이니까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갈 때 불로 켜야 되는데 센서등이 돼가지고 센서. 지나가면 센서등이기 때문에 이 복도 막혀져. 그냥 참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고. 예, 작은 거 하나 굉장히 세심하게. 예. 또 CCTV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바로 지역 내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집을 지을 때부터 어우, 이런 당연히.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살게요. 예를 들어 고령자 주택이 이렇게 뭐 원룸처럼 돼서 쉬워 보이는데 꼼꼼히 따지면 어려운 게 많아요. 지금 뭐 무릎이 건강하시니까 그런 네. 일은 없는데 어떤 예.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해야 되니까 예. 거치장스러우면 안 돼요. 실체가 타고 바로 그냥 들어올 수 있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까지 계산해서. 예. 그럼 여기 사시면서 뭐가 제일 편리하세요? 예, 가격적이면 부담이 없고요. 224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보증금이. 임대 보증금. 월에? 그리고 월에 46,500원. 그럼 몇 년까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50년간. 50년간? 50년간 있으면서 2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럼 뭐 거의 그냥 뭐 평생 여기서 그냥 예, 여기서 형식적으로만 예, 그냥 계시는 예, 그래서 남은 여생 여기서 쭉 계셔도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예, 여기는 전부 어울려 산다는 게 노인들이니까 나가면 서로 인사하고 그럼 그게 중요한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곳엔 특별한 연락망이 있습니다. 요즘 그 노인들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 스케줄 잡아가지고 있으세요. 예, 안보 있잖아요. 안보 확인이라고 예, 안보 확인하는 거는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를 해서 어르신이 직접 예, 예. 입주 4년 차인 이용신 할아버지는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가장 바쁜 입주민 중 한 명입니다. 이날 간 곳은 현관 전구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참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제일